안녕하세요. 학생 리포터 23기 김일해입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의 자랑스러운 IT대학에 와보았는데요. IT대학은 크게 전자공학부, 전기공학과, 그리고 컴퓨터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속 빠르게 급변하는 IT산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반우, IT대학에 궁금한 거 많아? 그럼 우리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 가자! 전자공학부 1과학번 김현진입니다. 저는 전자공학부 2과학번 안거환입니다. 저 전자공학부 지금 3학년이고요. 권경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갔다 오신 계신가요? 아, 저희 그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서 IT대학 체육대회 있거든요. 부사서 갖고. 아, 오늘 하필 또 체육대회 날인가? 아, 네. 그래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까 4학년이신 분 있으시면 제가 4학년. 3학년 후배들과 또 이제 또 입시 기간이잖아요. IT 대학에 들어올 미래의 IT 대학 후배들을 위해서 4학년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네, 사실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점이 이제 너무 많은 IT 학우분들께서 너무 학점에 따기 급급한 나머지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싶은 활동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할 때쯤 학교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너무 조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 좀 있을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양하죠. 이제 뭐 중앙 동아리도 재밌는 거 많고요. 또 뭐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좋고, 또 연애를 해보셔도. 연애하시나요? 아니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까지 IT대학 4학년 선배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 아까부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거 혹시 전자공학부 과점인가요? 아, 전자공학부 과점도 맞고, 저희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분반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전자공학부 비반이 날비자라고, 저희가 이 의미를 이제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약간 날아오르자라는 의미, 날비자라는 한자를 새긴 전자공학부 비반의 과정입니다. 지금 날아오르고 계신가요, 그럼? 아, 지금 약간 이제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태인데 곧 날아올 예정이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헐헐 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저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IT대학에는 땡땡이 있다 해서 땡땡 괄호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다 같이 대답해 주실까요? 하나, 둘, 셋. IT대학은 추억이 있다. 아, 추억이 있다. 한번 이유를 대표로 누가 말씀?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오랜 기간 했는데, IT대학 생각해보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되게 인간관계를 넓힐 기회가 많다 해야 되나? 저도 대학교 들어와서 사람들 되게 많이 사귀고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간 거, 아니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도서관에서 밤새면서 공부한 거, 아니면 뭐 같이 과제 준비한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이 되게 많고, IT대학에는 지난 몇 년간 되게 다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전 IT대학에는 추억이 있다 생각합니다. 버님아, 여기 어딘 줄 알아? 여기는 전기공학과와 컴퓨터학과가 사용하는 융합관이라는 곳이요.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2사학번 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부 글소업 전공 2사학번 라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소업 전공 2학번 권혁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또 경북대의 자랑 공식당에서 밥 먹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 IT대학 체육대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체육대회 안 가셨나요? 저희 11시에 체육대회 갔다가 잠깐 어떤 부스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공식당 가서 밥 먹고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얼굴이 살짝 빨가신 것 같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술 냄새 같은 게 살짝 풍기고 있거든요. 혹시 음주 이제 낮술을 좀 하신 건지. 또 체육 대회라서 또 컴퓨터 학부에서 그 치킨과 막걸리를 줘서 잠깐 한 잔 하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다른 분들도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오신 건가요? 저희는 치킨만 맛있게 먹고 술은 친구가 다 먹었습니다. 나머지 분들 것까지 목까지 다 드신 거군요. 네. 그러면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IT 대학이 다른 단과 대학과 차별화되는 IT 대학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일단 IT 대학교는 굉장히 지원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일단 5도도 IT 대학만 쓸 수 있고, 특히나 저희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1년간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다른 과와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또 선배들이 굉장히 취업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셔서 이제 유명한 선배들 밑에서 공부하면 또 잘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선배님들도 이제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끈끈하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 않나. 네, 선배님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께 한마디 가능할까요? 아, 네. 네. 아, 우리 컴퓨터학부 글솝 선배님들 항상 사랑하고 많이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식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IT 대학에는 땡땡이 있다라고 해서 뭐 어떤 거든 넣어주셔도 상관없거든요. 땡땡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IT 대학에는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IT 대학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낭만. 네. 낭만을 되게 좋아하시는 유명한 네. 대학교 학생들. IT 대학에는 청춘이 있다. 네. 이제 또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낭만이랑 청춘이랑 사랑을 같이 잡는 그런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IT 대학 이제 컴퓨터학부 세 분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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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지금 IT 대학 체육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후반에 우리 같이 구경하러 가볼까? 가보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기공학과 2, 3학번 설정아입니다. 네. 네. 저는 전기공학과 2, 2학번 임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지금 체육대회, IT대학 체육대회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한창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재밌습니다. 지금 어느 과가 그러면 1등하고 있어요? 저희 반은 아직 2등 정도긴 한데 네. 나중에 이제 축구랑 나머지 경기 개주 이런 걸로 아마 1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과별로 아니고 반별로 나눠서. 네, 전자도 여러 반이 있어가지고 네. 반별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저희 과는 아니라서. 그럼 어떤 종목 출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가 출전하는 게 피구밖에 없는데 네. 저희는 출전 안 하고 네. 다른 후배들이 출전을 했다가 예선 떨어져가지고. 아, 예선 탈락했구나. 네. IT 대학에는 땡땡이 있다 해서 생각하시는 땡땡에 들어갈 말들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누구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희 IT에는 멋지고 재밌는 음주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술을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제가 생각나는 게 진짜 좋은 장점이 정말 이게 제일 크다 생각해서 저는. 아, 근데 음주 문화가 어떻게 정말 멋지고 재밌어요?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선배들이 분위기도 재밌게 해주시고 그냥 항상 나가면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IT 대학에는 네. 창창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있다. 생각합니다. 창창한 네. 미래가 있다. 네. 네. 두 분 모두 창창한 미래가 있기를 바라시면서 네. 즐거운 음주 문화 즐기시길 바라면서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대학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학과를 만나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생 리포터 23기 김유래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